뭐야? 에코는 이제 쿨템포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후드롭 해야죠. 아트록스. 와, 이게 맞아? 이 사람 고수네. 안 맞아. 뭐하니? 예측을 너무 과하게 한거 아니야? 여기 골드라고. 골드 안에 플레지. 뒤졌죠? 플랜인데 부캐면 최소 다이아 이상이라는 거지. 다이아 중상위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평타 싸움 진다. 쟤도 정복자라. 정말 지겹도록 무겁군. 아, 이거 다이브 깔끔하게 못하겠다. 이 판은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쟤네 조합이 1대5 할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수운만 가면 최대한 던지지 말고 해야겠다.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원래 좀 즐게 말렸는데 저렇게 1대5 할 수 있는 조합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 하드 CC기가 없고 뭐 에어본 같은 거. 공격이 너무 좋지. 이게 탑이 장점. 라인전을 이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버티 파밍 할 수 있죠. 아, 그냥 EQ 박을 걸. 아, 겁나 세네. 아니, 저 궁 키고 패시브 쓰니까 겁나 단단하네. 아니, 피우 지렸다. 아이. 아니, 왜 안 빼? 부시에서 빠간 줄 딱 나올 텐데. 이렇게 하고 게임했나? 해버렸다. 누구 오냐? 괜찮아.
말자한테는 1킬 정도 줘도 돼. 아, 근데 저 스킨 이펙트 지리네 저거. 좋아요. 아, 근데 이러면 게임 너무 쉽게 끝나는데? 가, 가, 가. 미드에 불어, 미드에. 이것까지만 태울게. 오염패. 누구 있어지? 아, 이거 써먹고 떨어졌네. 어우! 그렇지, 돌아와야지. 근데 안 맞았어, 미안하다. 아, 이거 맞아주려 했는데. 이게 안 맞네. 사실 저런 리스크 플레이를 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또 에코가 아니까. 아니 얘 레드 안 들고 있던데 어디 있다가 있는 거야? 언제 보는 거야? 야, 너 좀 산다. 아니 야는 아니고 법규 형 좀 산다. 뭐야 여기 왜? 밥이 있냐? 반갑다. 아, 아, 틀지 않아. 펜타 줄래? 아! 잡아줘, 잡아줘, 형. 아, 제발 죽어줘, 나한테. 그렇지, 이 친구 뭐 게임할 줄 아네, 이 사람. 살려줄 사람. 아, 펜타야? 아, 펜타 아니네. 끝나가지고. 상대 부활해가지고 끝났나보다. 알자 아직도 없어? 아 좋아요. 아, 아 이거 2 타고 피했어야 되는데 미니야. 좋았지. 이게 맞네. 아,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도 되긴 했는데. 여기? 와, 빠르다. 안 들어가, 미안해. 아니, 그런 거 들어가도 뭐하냐? 진짜 뭐 못해, 친구야. 아니, 저런 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 저거 들어갔으면 게임 기울였어요 바로. 1도 갑니다. 파리콘 빠질 때까지 기다렸지 사실.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건 아니었다. 약간 바론 버프만 줘도 쟤는 못 막아. 미드사 바론 버프 주면.
쟤네 심지어 이니시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바론 보고 좀 알아서 끝나네. 오케이. 쟤네 공성 빡세다. 아 잘했는데 미안하다. 그냥 박동가 그냥. 근데 이거 진짜 내가 괜히 1대5 욕심 부렸으면 못 이겼겠다. 그냥 공성도 좋고 빡세네. 급길이라 그래도 아까 1대5 사실 보여드리긴 했죠. 그래도 제가 한 말은 지켰죠. 아까 1대5 한번 했지 그래도. 이들 1대1 한번 했지. 구성이야? 그냥 알아들었으면 됐지. 야, 1등 아닌 거 뭐냐? 회복량 1등 아니네. 이거죠. 압도적 1등. 이런 게 압도적이지. 아, 근데 이 친구들 싸우네. 근데 다 부캐라서 다 자존심 엄청 셀 거야.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는 충분히 양악하고 남아야 되는데. 거물을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